이렇게 보기 좋게 텔레그램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내가 변동이 없는데 굳이 이 알람을 받아야 될까요? 시끄럽게? 변동이 있을 때만 받으면 어떨까요? 네, 오늘 쿠팡 리뷰 수집 심화과정 기본 플로우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작동하는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수정을 좀 할 겁니다. 정말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로직을 좀 첨가해 가지고 제가 수정을 해 드릴게요. 일단 작동을 한번 보시죠. 일단 리뷰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리뷰가 지금 60개를 수집하게 제가 해놨거든요. 60개가 들어왔습니다. 리뷰가 지금 이렇게 리뷰 수집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우선 기초 2강에서 했던 기본 리뷰 수집 노드를 가져오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코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코드 자동화 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약간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노코드라는 말이 그 어떤 코드를 손으로 타이핑해서 작성하는 그거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NLN의 워크플로우가요 이게 지금 다 코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코드를 잘 짰다, 실력 있는 개발자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뭐 코드를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각 코드 조각이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이 정말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전체적인 맥락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이 코드 조각들을 아무리 다 암기를 한다고 해도 이 전체 플로우를 그리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NLN은 지금 이 코드 조각들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단지 내가 이거를 배치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효율적인 흐름을 그리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따라만 하시면은 안 되고 로드맵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 노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 뭘 할 건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프롬프트 작성을 하실 때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쿠팡 리뷰를 수집하기는 목표잖아요. 저는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10개가 아니라 60개를 수집을 해보자. 수집 후에 나에게 현황을 전송을 해주자. 일단 나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 추가할 노드가 생각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0개가 아니고 60개를 수집하려면은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복 노드가 필요하겠네요. 수집 현황을 전송을 해주려면은 챗봇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을 붙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노드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 사이트에서 카피해 오시면 되고 반복 노드 필요하죠. 루프 오브 아이템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거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리뷰를 수집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죠?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리뷰를 몇 개를 수집을 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플릿 아웃까지 가보면 10개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6번 반복을 하면 60개가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구조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요청이 나갈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리뷰 페이지를 봤을 때 여기가 바로 그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뷰가 10개가 들어왔잖아요. 이 사이즈는 리뷰 10개를 여기에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10개를 먼저 달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류라고 할게요. 예. 그 가게에 있는 맥주병의 개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154개가 있죠. 이 가게에 총 맥주병이 154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테이블에 10병만 갖다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 한 짝만 갖다 주세요 했더니 그 한 짝에 10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짝에 20병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주네요.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40병 달라고 하면 줄까요? 한번 볼게요. 에러가 났네요. 이 뒷부분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20병만 하겠습니다. 한 짝에 20병 담아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10개가 아니고 60개를 수집을 할 건데 내가 한번 수집할 때 20개를 가능한 겁니다. 60개를 수집하려면 3번 수행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3번만 수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한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리미트 노드라는 게 있다고. 이 리미트 노드에다가 주문 횟수를 3번까지만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번을 주문하는 반복 노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셔야 됩니다. 계속 생각의 흐름이. 자, 그럼 주문을 하면 되겠죠? 주문을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자, 커맨드 노드가 배둘러서 주문을 해가지고 받는 것까지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럼 에디트 필드 노드에서는 이거를 쪼개주죠. 구분을 해주죠. 그러면 스플릿 아웃 노드에서는 그 개별 병을 꺼내주는 겁니다. 한 짝에서 병을 하나씩 꺼내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째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과정이 끝나면 뭘 할까요?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저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흐름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을 하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시트 업데이트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면 세 번을 진행하기 위해서 끝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세 번을 동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알림 노드가 20번을 전송을 했어요. 여기 20번 전송했다고 나오잖아요. 저번에 기초 때 제가 리미트 노드 설명할 때 그 예시에 이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앞에서 20개가 들어오면은 그 뒤에 노드도 20번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알림을 20번 보내는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리미트로 한정을 주면요, 이제 한 번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여기는 연동을 하고요. 아까 보니까 리뷰가 60개 수집을 해야 되는데 20개만 수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루프를 한 번만 두고 끝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리미트는 앞에서 들어온 값이 많을 경우에 딱 3번까지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작 이 앞에 3번이라는 그 횟수를 넣어준 게 없습니다. 앞에서 뭔가가 3보다 큰 숫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배열이 없습니다. 배열을 임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앞에다 붙여볼게요. 이 앞에 노드 4개는요, 오로지 이 loop of item이라는 노드가 3번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이 3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뷰 수집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 3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시트에 총 3번 업로드를 했고요. 60개 아이템을. 그러면 시트를 가볼까요? 60번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알림러드에서 한 번만 한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알림도 한 번만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모든 리뷰 수집을 위한 지금 워크플로우는 완성이 됐고요. 단지 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마다 이 리뷰의 개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이 다른 리뷰의 개수를 제가 매번 임의로 이거를 나눠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이 숫자를 한정을 해준다는 게 사실 업무 자동화로 쓰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몇 번 수행을 해야지 이 리뷰를 다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낼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완성해야 돼요.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가게가 보유한 맥주병의 수량을 먼저 물어본 후에 몇 번 주문할지 횟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횟수가 나오겠죠. 지금 제가 수집하고 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요, 레이팅 카운트가 88개네요 그러면 이 레이팅 카운트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한 번 주문할 때 몇 개 주문하고 있죠? 저희가 여기를 20개로 바꿔가지고 지금 한 번에 20개씩 주문하게 해놨기 때문에 88개를 주문을 할 때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레이팅 카운트 나누기 20 하면 되겠네요. 우선 이거는 제가 코드를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 사이트에 뭐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붙여 넣으시고 이 노드가 이 앞에 어딘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코드를 여기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개념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이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전에 발견했던 이 레이팅 카운트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옮겨 보시면 요거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레이팅 카운트 88 나누기 20 이렇게 된 겁니다. 88 나누기 20을 요 안에다가 담으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고 이 88 나누기 20의 결과를 여기다 써주라고 돼 있는 겁니다. 몇 페이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몇 번 주문해야 되는지 결과를 줄 때 나누고 나서 이제 만약에 88 나누기 20 하면은 4 다음에 소수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정수로 이제 올려야 되니까 다섯 번 수집을 하면은 80개 수집하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나머지 8개 수집하겠죠. 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1, 2, 3, 4, 5 다섯 번 하라는
값이 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뒤로 갈 때 지금 아이템 개수가 5개가 아니죠, 그죠? 5개가 아니라 5개를 지금 한 접시에 담아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5번이라는 횟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플릿 아웃이 있는 겁니다. 이 스플릿 아웃이 5번이라는 값을 뒤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어레이를 여기다 놓고 네, 5개로 쪼개줬죠. 이제 5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한을 둘 겁니다. 여기다 4번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페이지 1번만 수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동작을 하더라도요, 여기가 1번이면 계속 같은 리뷰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기 지우세요. 1번 써 있는 걸 지우시고 여기 페이지 어레이 있잖아요, 여기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여기를 이제 바꾸셨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성된 노드를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80개 리뷰 수집되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전에 이 노드를 왜 굳이 앞으로 다시 복사해서 이 횟수를 만들어주는 역할로 썼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레이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CURL을 2번 동작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 동작에서는 오로지 이 리뷰 개수만을 확인을 해서 몇 번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값을 루프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이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수집한 리뷰를 여기 시트에다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 되게 많은 다른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자동화라는 거는 계속 업무적으로 모니터가 필요한 것들을 구축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과정은 자동화라고 하기에는 지금 거의 일회성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수집을 했잖아요. 다음에 또 수집할 때는 또 내가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단 수집하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내 제품, 내가 관리하는 아이템이 새로운 리뷰가 올라왔을 때 그걸 나에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자동화가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가셔서 구글 시트의 업데이트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append로가 아니라 append or update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가 추가됐네요. 여기 매치온. 자, 이게 바로 중복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하나 더 필요해요. 여기서 중복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게 제품명 다 똑같고 평점도 똑같을 수 있고 후키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누군가가 굿이라고 만약에 남겼었는데 다른 사람도 굿이라고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작성자 이름도 이름이 똑같으면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리뷰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각 리뷰마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걸 사용할게요. 시트에다가요 리뷰 아이디라는 걸 추가해 줄게요. 고유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 작성자, 후기, 평점, 대표명. 이제부터 우리는 리뷰 아이디를 기준으로 중복이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저장하고 워크플로우 진행합니다. 네, 지금 리뷰 수집 완료됐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밤사이 새로운 리뷰가 추가된 게 있으면 유의미한 분석 데이터를 나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시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시트 2번을 만드세요.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짜를 넣을 거고, 네, 전체 리뷰 카운트와 각 점수별 카운트 개수 퍼센티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나가기 전에 append로 시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쿠팡 리뷰에 방금 만든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저희 맨 첫 번째 에디트 필드에 있는 이걸 불러오는 겁니다. 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리뷰면 카운트죠? 5점짜리 리뷰 카운트를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요건 토탈이죠? 토탈은 여기서 가져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데이트인데요, 데이트가 중요한데 이제 오늘 날짜를 연월일로 집어넣는 이런 로직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사이트에 있으니까 카피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대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제가 하려는 게 매일매일 이거를 아침마다 수집을 해가지고 혹시 전일 대비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오늘 날짜로만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날짜를 하나 넣어둘게요. 그리고 임의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퍼센티지도 좀 바꿔줄게요. 실제로 이 값은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트를 불러오게 합니다. 몇 번째 줄을 가져올지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 날짜에서 두 번째 걸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코드 페이지를 제가 복사해 놓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날짜로 만든 걸 불러왔습니다. 네, 제가 받고 싶은 데이터 형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필드 가기 전에 여기를 좀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세요. 업데이트 서머리 겟 서머리로 대문자 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노드에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제가 받고 싶은 서머리는 리뷰 수집 완료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요, 제가 들어가서 볼 필요 없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리뷰가 몇 개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증가했고 5점짜리 리뷰가 73개 85%인데 증감이 이렇게 발생했구나, 개수와 퍼센티지가 이렇게 발생 변동이 됐구나, 이런 서머리가 있어야지 좀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유용한 자동화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를 처음에 작성하시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노드를 만드시게 해뒀거든요. 이걸 카피해서요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 JSON에다가 그냥 통으로 붙이시면은 여기 노드 이름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경하셨으면은 변동이 됩니다. 요거를 전송을 할 건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먼저 시도를 할 건데요, 텔레그램 노드는 그냥 이 필터에 리포트를 그냥 들고 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은 이렇게 보기 좋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요, 요 퍼센티지가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 만들었나? 아, 제가 여기 수정을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수기로 입력할 때 잘못했네요. 이렇게 보기 좋게 텔레그램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카카오톡은 이대로 전송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그 에러가 나는 이유가요, 여기 텔레그램은 줄바꿈이 돼 있잖아요. 이 줄바꿈이 돼 있으면은 카카오톡에서는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카오톡을 추천하는 편인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시길 권하고요, 굳이 카카오톡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줄바꿈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슬래시 n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다 지우시면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카카오톡도 되긴 하지만 지금 보기가 텔레그램처럼 깔끔하게 좀 자유롭게 양식을 해서 받기가 좀 어렵죠. 이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실행하면 되겠죠. 하루에 한 번씩만 실행하면 이제 계속 새로운 날짜로 입력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텔레그램이랑 연결을 해주고, 이제 여기 리미트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이제 하루에 한번 실행을 해야 되니까 앞에 트리거를 바꿔줄게요. 스케줄 트리거로 하루에 한번 오전 7시, 8시로 할까요? 오전 8시, 오전 8시에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로우가 하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매일 오전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제품의 리뷰가 업데이트가 생겼는지, 리뷰가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머리를 이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변동이 없는데 굳이 이 알람을 받아야 될까요? 시끄럽게? 변동이 있을 때만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송 직전에 뭔가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군요. 필터를 써보겠습니다. 업데이트의 토탈 리뷰가 가장 최신 리뷰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면, 아 여기 앞에 이게 들어갔군요. 아, 0보다 크기 때문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면 매일 아침 8시에 이제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리뷰가 업데이트가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알람이 오지 않겠죠. 알람이 왔을 때는 아 리뷰가 생겼구나, 가서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런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기초 강의에서 쿠키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유효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쿠팡의 쿠키가 로그인을 했을 때 가장 길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이거를 매번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쿠키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번 쿠키를 수집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값을 이 노드 앞에다 앞단에다 붙여가지고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갈 시작할 때 이미 쿠키를 새로 받아서 갱신한 후에 그 쿠키 값을 여기다가 전달을 해주면 제가 계속 매번 쿠키를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말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거는 기초 강의 끝나고 나서 중급부터는 바이브 코딩이랑 접목을 할 겁니다. 바이브 코딩이랑 접목이 될 때 이걸 만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자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매번 이거 쿠키 만료될 때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셔야 돼요. 그럼 자동화가 아니죠. 쿠키까지 자동 갱신하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는 중급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